드디어 때가 왔었다니. 우사병 왜 그러냐? 그렇게 진지한 얼굴을 하고. 그 소식을 들으면 불타오르지 않을 리가 없을 거다니. 그 소식이라는 것은? 지금 막 마사지 협회로부터 굉장한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발표? 야, 여기부터는 내가 얘기하지. 마스터냥? 야,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네냥. 이것은 최신형의 홀로그램 통신이로군요. 미안하지만 통신으로 실례하지. 이쪽은 그 발표 때문에 바빠서 말이야. 그 발표? 신경 쓰이네요. 어떤 발표가 있던 겁니까, 위수? 실은 말이지, 버스터즈의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쓰기 위해서 새로운 팀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고 있단다이. 정묘단 백견대 다음으로 제3의 새로운 팀이란 말입니까? 그런 거 만들어서 어쩔 셈이냐? 달에 가도록 할 거다. 멍게. 달이라는 게 하늘에 있는 그 달님이야 주라. 우주까지 갈 줄은 그것 참 엄청난 이야기네요, 위수. 그래서 그 팀이라는 거 어떤 이름인데? 으사사사사사, 좋은 질문이야 다니. 우사병 드디어 등장하네. 새로운 팀은 이름하여 월터조야 다니. 자, 이렇게 해서 월터조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먼 옛날 멀리 떨어진 요괴의 월드에서 버스터즈 와. 이게 뭐냐고. 버스터즈 녀석들에게 지련의 때가 왔다. 버스터즈 협회 대표 마스터냥은 특별팀 월터즈의 설립을 결정. 모든 버스터즈의 팀에서 우수한 팀을 골라 달에 보내기로 되었다. 월토조가 되는 것, 그것은 즉 모든 버스터즈의 진정점에 선다 라는 것. 월토조의 자리를 걸고 버스터즈의 싸움이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들었어다니? 월토조야 다니? 우주에 갈 수 있다고 다니? 대체 얼마나 멋진 세계일 거다니? 이 찬스를 놓칠 수는 없다고 다니? 우주에 가는 것이 내 꿈이었어 다니? 월터조 버스터즈 워 해보도록 하죠. 나는 월터조에 들어가 달에 가볼 거야 다니? 좋다. 그 의지다. 그렇지만 말이야, 그렇게 간단히는 되지 않잖아. 쭈렁. 월터즈 선발 테스트, 다른 이름으로 G테스트.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월터즈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G테스트? 뭐라구냥? G테스트라는 게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무섭고 강한 빅보스 대결 배틀입니다. 야, 어째서 시험에서 배틀 같은 걸 하는 거냥? 어이, 잊은 건가? 월터조는 우주로 가는 거다. 우주 같은 미지의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빅보스 정도의 강한 우주인과의 배틀도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그럴 리가 있어? 그럼 말도 안 되는. 우사사사사사, 우주에 갈 수 있다면 어떤 실험이라도 바라던 바라고 다니. 정말로 가고 싶은가 보다. 좋아, 그 의지다. 그 마음은 G테스트에 쏟아서 월터조가 돼서 오는 거다. 빅토리언. 자, 그러면 우리 월터조에 들어가기 위해서 G테스트라는 것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죠. 향이라 월터조, 홍백보스 합전, 달의 세계 조사병단, 월터조가 탄생한다, G테스트에 합격하고 그 자격을 얻자 라고 하는데요. 여기부터 등장하는 빅보스들은 그냥 빅보스가 아니고 두 번째 난이도, 초난이도의 빅보스들이 등장을 하는데 싸워보도록 하죠. 그것도 처음부터 레드 제이랑 마이티 조그
두 마리가 동시에 싸우게 되는데요. 아, 이게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보죠. 이제 빅보스가 한 마리도 아니고 어려운 난이도의 빅보스가 두 마리씩 등장을 해. 자, 드디어 월토조의 선발쇼 G테스트의 막을 열겠습니다. 오케이. 자, 레드 제일이 먼저 잡죠. 오케이, 오케이. 레드 제일 초. 자, 지금 이름 앞에 보면은 글자가 하나 더 붙어 있죠? 저게 초 레드 제일이라는 거라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보통 난이도의 레드 제일이랑 싸웠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난이도의 레드 제일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체력도 거의 안 달죠? 잠깐, 지금 어디서 뭔게 그랬는데? 설마 마이크 두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 아니야? 아래쪽에서? 야, 이거 마이크 두고 오기 전에 빨리 잡아야 돼. 둘이 합치면은, 아파요. 둘이 합치면은 진짜 어려워요. 달려오고 있어. 저 오빠 마이크 두고 달려오고 있어. 달려오고 있어. 빨리 좀 잡아줘야 돼. 이렇게. 그렇지. 좀 늦게 오는 것 같네요. 아파. 이제 어려워요. 여기부터는 제가 이제 그래서 어려워서 레벨도 미리 조금 올려놨는데요. 레벨을 올리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소리부터는 제가 빨리 플레이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조금씩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깨고 나서 레벨업을 또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아 잠깐! 야, 마이크 두고 왔어 어느새! 이렇게 두고 마이크 두고 어딨어? 자 일단 레드제일 빨리 잡죠. 거기서 잡았어요. 그렇지. 자 레드제일 일단 잡았고요. 아, 그 다음에 몽게이 왔네요. 마이크 두고도 잡도록 하죠. 이게 두 명이 동시에 싸우면 진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합쳐지기 전에 빨리빨리 잡아내는 게 좋습니다. 한 명씩 있으면 그나마 싸울만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싸우고 나면 우리가 빅보스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본진에서 한 번 더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레드제이랑 마이크도 두 명을 동시에 싸우게 될 텐데 그게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거를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파트에 블랙 이무기라든가 황금 이무기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 같은 그 블랙 이무기 같은 경우는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힐러 역할을 하면서 공격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힐러가 이제 한 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린하고 그 블랙 이무기 두 마리를 힐러로 쓰고 있고요. 황금 이무기 같은 경우도 자신의 체력을 조금씩 회복해주는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힐러 대신에 이제 이런 요리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사병 자체는 체력이 많아서 조금 오래 버틸 수는 있는데 얘 힐러가 없으면 어려워요. 이렇게는 그렇게 그렇지. 자 일단 마이티 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러 가보도록 하죠. 제가 아마 레벨이 지금은 60몇 정도 될 텐데 레벨을 올리는 게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서 레벨을 빨리빨리 올리지 못해서 스토리를 진행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업로드가 조금 늦더라도 예를 해주세요. 열심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진짜로 싸워야지 이제. 여기는 은혜경 회장의 준비는 완벽합니다. 다음이야말로 진짜지. 은혜경으로 워프하고라이. 그럼 여러분 다음 회장으로 보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싸워보죠. 여기까지는 연습이어서 연습 갑니다. 동시 이게 배경음악이 뭔가 멋지다니까. 뭔가 만화 배경음악 같아. 뭔가 멋지지 않아요? 배경음악이 잘 싸울 것 같아.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럴 생각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얘네들이 엄청나게 빨라요. 지금 보시면은 바닥에 빨간색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줘야 돼. 이렇게 자자자 계속 피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두 마리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두 마리가 공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봐야 돼요. 움직임을 피해주고 이거 피, 아 피해 오케이 피해주고 저봐 두 마리가 동시에 공격을 한단 말이야. 기린 죽게 생겼는데 어우 야 이것 봐. 막 해골도 던지고 레드제이가 쫓아와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바빠. 피싸이기를 했을 때는 두 마리를 동시에 노려보죠. 자, 레드제이 쪽으로 간 다음에 오케이. 아 잠깐 누구 죽었어. 기린 죽었어. 기린 살려 오케이. 자 기린 살려주고 잠깐 해골주고 살려야 되는데 이거 못 살리면 안 돼. 안 돼. 해주고 야 블랙 이무기도 죽겠다. 그렇지. 체력도 진짜 안 달죠?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게 점점 어려워져. 해주고 바빠. 자, 엄청나게 공격을 해오네요. 야 또 피해주고 오케이.
두 마리가 동시에 기술을 쓴다니까. 야, 또 키워주고. 바쁜 만큼 재미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손을 움직이고 있는데 재미는 있어. 짧게 아 못 피했어. 아프자 데미지. 우사병 같은 경우는 제가 체력 위주로 일단은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체력이 한 400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은 버티만 한데 다른 요괴들 같은 경우는 체력이 적어요. 적어서 약간 그래도 체력 다는 것 좀 보세요. 엄청나게 달죠. 자칫하게 쓰고요. 야 이거 바닥이 다 빨간색이야. 깨닫기 어려워. 마이티도그는 왜 이렇게 핵을 폭탄을 계속해서 던지는 거야? 아 기린 또 죽었다. 자 기린을 살릴 수 있도록 일단은 저를 공격하게 시선을 좀 끌어야 되는데 아 오케이 내가 살리면 되겠다. 그렇지 그렇지 살렸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또 죽었어. 기린 또 죽었어. 자 일단 제가 유인을 하죠 좀. 아, 근데 나를 안 따라와. 나한테 와 나한테. 자 뭔지 모르는데 갑자기 찬스가 떴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기린 저거 어떡하지. 살려야 되는데. 오케이 그렇지 황금 있는 게 잘하고 있어. 살려 살려 살려. 그래 살려. 어 살릴 수 있겠다. 아 거의 다 살렸는데 조금 남았어 조금.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아 블랙 이물이 죽었네요. 자 끝자리 써주고요. 이 타이밍을 살려라. 이제 살리다 마는 거야. 네, 그렇지 이제 살려야 돼요. 안 살리면 어려워. 자 레드제이 일단 잡아가네요. 레드제이 아, 진짜 바빠. 보시는 분들은 어지럽진 않아요?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데. 오케이 자 일단 레드제이 잡았고요. 마이티도 아직 체력이 반이나 남았었네. 예, 그렇게 많이 때린 것 같은데 왜 아직 이렇게 안 달았지? 일단 마이티도 잡도록 하죠. 배경음악이 뭔가 좋은 것 같아. 만화 보는 것 같아. 몽규 이제 한 마리 남았을 때는 그래도 한 마리는 뭐 충분히 피하면서 잡을 여유가 되기 때문에 한 마리는 괜찮아. 두 마리일 때 진짜 만약에 못 잡고 힐러 같은 애들이 한두 마리 죽어버리면은 그때부터 진짜 어려워 진짜. 왜냐면 이게 혼자서는 절대로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기기 때문에 힐러가 죽지 않도록 살려줘야 돼. 그 힐러도 원래 제가 원래는 기린 한 마리만 넣어서 플레이를 했었잖아요. 부인양 같은 애들을 넣어서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보조인들 힘들어져서 힐러를 두 마리 써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거의 다 잡았어요. 거의 다. 어 그렇지. 몽글 저 마이티 도그가 쓰러졌습니다. 하얀 마수 교환. 오우 그리고 드디어 두 마리의 버스도발 완료. 에너츠다니 합격이라고다니 G테스트 합격이야다니. 최소한의 자격은 있는 것 같구먼. 다니 무슨 말했어다니. 나 상관없어다니. 이걸로 우리들이 월터조라고다니. 이걸로 테스트가 끝인가? 해냈어다니. G테스트에 합격이라고다니. 이걸로 우리들은 월터조로서 달에 갈 수 있겠네다니. 다른가? 어떤 정설과 기대되네주렁. 그건 좀 너무 성급하지 않겠나이? 뭐더냥? 저기 너무 성급하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인 거죠? 그야 우리들 빅보스를 쓰러뜨리고 제대로 G테스트에 합격한. 음냐 G테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이. 지금까지는 아주 간단한 조사 다음에. 어? 다음 최종 테스트가 G테스트의 정식이라는 것이다. 아 그건 내 대사. 이런 큰 실수를 실례했습니다. 왕두꺼비씨에 땅꺼비씨야 주라. 원조군과 본가군의 두 대장이 어째서 이런 곳에. 실은 우리들도 월터조가 되어 달에 가려고 생각해서 말이지. 이자. 다음 시험에서 싸우게 될 자들의 얼굴을 보려고 왔지. 뭐냥. 이것은 조강력한 라이벌의 출현이네요 위수. 응? 물론 싸우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고. 그럼
먹게. 모두들 강해 보여주랑. 허허하하, 그런 이유로 다음 최종 테스트에서는 좀 전에 미션을 이겨낸 이 강호들과 연속으로 싸우도록 하지. 얘들하고 싸운다고? 이것은 뭔가 엄청난 일이 되어가네요. 야, 잠깐, 이길 수 있으려나? 그럼 슬슬 나는 실려야지. 아직 마지막 준비가 남아있어서 말이지. 너희들의 건투를 기대하고 있겠다. 호수와 함께. 그럼 우리들도 이만 할 거야. 다니 누가 상대여도 보조에 가는 것은 우리들이라고. 다니